큰아버지랑 있어가지고 이게 보건소를 할 때 의지가 되네. 맨날 해주시고 덕분에 신세를 많이 지고 살지. 장아지 없었어 봐. 우리 나 이거 장아버지가 나 청약해라 청약해라 막 잔소리해서 이사도 가고.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 나도 할 생각했지만 또 장아버지가 그렇게 잔소리 안 했으면 덕분이요 다. 감사하게 생각해. 그래도 마음이 좋지. 우리 가니까 거기 좋은데. 좋은데가 네 집으로 갔으니까 이제 응. 남이 집 아니니까. 우리 집이지. 아, 세 그거 30만원씩 주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. 그러니까 35만원씩 그게 얼마 아까운 줄을 모르고. 사는 건데, 그것도 저축하는 거야 그거. 그래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축하는 겨.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집 이제 사든지 뭐 어쩐지 하면 되는 거지. 근데 이거는 5년 만에 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. 아 공공임대야 그거는. 네. 그래서 저게 그거는 야 그 집을 팔아 가지고 여기 돈을 지불하고 샀겠지. 그래서 그 집을 팔았는지. 네 아니 금방 갔던 길 다 외우시죠? 알았어. 어. 거기만 찍어서요. 아니 집이 언니가 되게 좋아해. 오 막 이래. 아유 니 덕분에 나랑 우연히만 있었으면 뭐 둘이 있으면 못 오지. 4대 보험 안 돼서 대출도 안 되고 청약 신청도 안 되고. 오빠도 맘에 드나 봐. 어쩌고저쩌고 하더니. 그래 잔소리는 하더니 그래도 기분이 좋은가 봐. 어, 오빠 방 좋잖아. 발코니도 따로 있고 내가 옷장도 사주고 장식장도 사주고 남아. 나만큼 해주는 동생도 없구만은. 잔소리요 잔소리가. 열심히 돈 벌으라고 내가 그래. 아니 나는 많이 바라지도 않아. 오빠 수입이 얼만데 50, 60만 한 달에 밀리지 않고 내면 그걸 왜 못해? 나 같으면 진짜 얼씨구 하겠다. 아니 그리고 두 달 지를 돈 벌었을 때는 어, 미리 주고. 그러면 되잖아. 그럼 내가 왜 잔소리를 해. 오죽하면 잔소리를 하겠냐고. 둘이 똑같아요. 둘이 몇 달씩 놀고 있어. 뭐 어떤 때는 속 터져 진짜. 내가 그래서 말했어. 아니야 진짜 수경이니까 돈 그렇게 줬지. 누가 돈을 그렇게 줘. 또 이사도 가고 그런다니까.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. 그러니까는 아니 누가 원씩, 형제도 누가 천만 원씩 그 저기 수건은 했지만 안 주면 지 말로는 공짜로 해준다. 안 줬으면 어떡할 거야. 수경이가 안 줬어. 뭐를? 돈. 무슨 돈? 아이고 저기 한 거. 일단은 길 가보셔. 천천히 얘기야. 나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. 여기 얘 KT까지 가서. 이 둘로 안 나가고 얘 위로 가나. 자, KT에서 이제 우회전해서. 아니 나는 작은 아버지한테 감사하지. 맨 처음에 정림동 왔을 때 그 1,000만 원 해주신 게 종잣돈이 돼서. 안 보여. 여기서 일로 가 빨리. 저 차가 오는데. 아 내가 이것 때문에. 그래. 어 미안해요. 몰랐어. 여기서 작은 아버지한테 감사하지. 작은 아버지 그 해줬던 1,000만 원 종잣돈으로 보태서 한 거 아니야. 또 그거 빚도 못 갚았는데. 수경이가 해준 거는 수경이가 200 준 거 장남아버지 장엄마가 200이 100만. 뭐야 1,000만 원 줬다니까. 나를? 아니 누구를? 김민환이. 아 그거 근데 그거 너 100얼마밖에 안 줬다며 돈. 그거는 언니가 어쨌든 일한 거니까 뭐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요. 내가 솔직히 나는 언니가 내가 해줄게. 그게 나는 아니 형제인데 무붓으로 해준다는 소린 줄 알았어. 그래서 내가 천, 했잖아. 80만 원인가. 내가 그래서 아니 남도 아니고 우연인데 내가 뭐라 했다고. 내가 언니한테 그 돈을 왜 받냐. 아니 남도 아니고 우리는 신세진 거 갚지도 못했는데. 그래서 언니한테 막 뭐라 했다니까. 아니 난 그게 맨 처음에. 아니, 수경이가 저기 뭐야 이번에 또 이사도 하고. 그러니까 지가 언니가 다 썼어.
나 그거밖에 안 줬어. 쓰긴 뭘 써. 그냥 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. 아, 가지고 있어기에 지금. 돈 없다고 난리던데. 근데 왜 없어? 그 뭐에다 써, 지가. 언니가 150하고 총 언니가 190 줬어. 190 줬으면은 뭐야 5,600만 원 남았지 뭐. 저 쓰고도 몰라. 돈 없기야. 옛날에 100만 원 나는 썼어도. 솔직히 내가 내 돈 아니니까 상관 몰라. 아니 난 솔직히 나는 아니, 되게 수경이 오면 전부 총액이 얼마든 넘어갔나. 1,080만 원인 것 같았어 나한테. 그 꿈 만든 지가 몇 달, 한 달 몇 개 안 됐는데 무슨 놈으로 돈을 다 써 그거 돈을. 그거 1,800, 1,080을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맨 처음에 300 주고 280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300, 야금 언니가 310만 원 주고 그럼 얼마야? 590만 원이잖아. 아니 근데 그게 아무튼 나눠서 준 거잖아? 그래서 언니가 뭐 병원에서도 쓰고 뭐 해서 쓰고 써야 100만 원 밖에 더 쓰냐고 한 달에. 또 그리고 다 우리 집에서 다 갖다 사다 주지. 나도 그 소리 했어. 나는 솔직히 진짜. 그거 언니가 돈 받을 줄 나는 산재에서 저기 정부에서 주는 돈인 줄 알았어. 맨 처음에 언니가 돈을 받는다길래. 정부에서 저기서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280만 원인가 400만 원도 안 나왔어. 내가 뭘 하겠다 내가 그랬잖아 맨 처음에.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장남지. 우연이한테 물어보면 알아 얼마.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. 내가 우연한테 얘기했다고. 아니 언니한테 얘기했다고. 우연이 돈 받지 말고 해주자고. 왜냐면 우리는 그 다음 코스 봐야지. 여기 끝났으니까.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내려가지 그 주차장까지 다시 가라고? 응 거기 다시 가. 왜냐면 영상 찍잖아. 얘기하느라고 영상 제대로 못 찍어. 그냥 누르고 있으면 되지. 아니 팔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. 아니 계속 찍었어. 아니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. 아무튼 나는 처음에 언니가 우연히 봐준다고 해서 그거 언니가 그냥 당연히 현대니까 돈 안 받고 해준다는 줄 알았는데 돈을 받는데 그래서 왜 받냐 그랬더니 그거는 산재에서 주는 거래. 그래서 아 그래? 그럼 뭐 산재니까 어차피 뭐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받나 보다 했어. 근데 나중에 들었어. 수경이 형이가 줬단 얘기를. 그래서 내가 막 뭐라겠지. 그걸 왜 받아 염치가 없이 막 뭐라겠지. 아무튼 그랬다고. 죽어서 산재에서 저 나오는 걸로 저 지가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산재에서 그게 저 뭐야. 그러니까 언니가 50, 염치가 없는겨 솔직히 50일인 말하면 50일인가 며칠 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야. 전부 다 걔가 일한 거 한 1000일을 가까이 했는데 100일인가 100대 1이냐 어떻게 됐지? 아무튼 그러니까 정부에서 쪽밖에 안 나왔는데 남은 수경이가 줬다는 얘기가 줬다는 소리지.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다고. 나는 정부에서 주는 돈 받는 자는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그 소리 듣고 내가 막 뭐라 했어. 언니 응? 염치가 있지. 우리는 그거 천만 원 제대로 갚지도 못했는데 그걸 왜 받았냐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. 그래서 언니랑 싸우고 그냥 말았지. 내가 그랬잖아. 그래서 염치가 없다고. 아, 그러니까 내 밑으로 내가 왜 주냐고. 미안해 염치가 없는데 그걸 또 왜 준겨. 아이 걘 돈 있어 걔. 내가 그래서 미안해 죽겠어. 작년에도 걘 뭐 주식에서도 한 5천만 원 벌었다고. 내 미안해 죽겠다니까. 나 그걸로 준 거야. 그것만 아니야 지금 저 오연이 천하라고 또 아니 내가 그랬잖아. 오연이 때문에도 돈 많이 들었을 텐데 나까지 뭘 신경 써서. 내가 진짜 1,600만 원 들어갔어. 아유 염치가 없어 염치가. 병원 뒤에 1,600만 원에 가서 800만 원 나온 거 작은. 그러니까 나도 속상하다니까. 나는 언니가 기분 좋게 그냥 저기 산재에서 나온 거만 갖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 염치가 없다. 그걸 왜 받냐고. 진짜 아니, 수경이가 출마하니까 주는 거지. 걔가 형편이 어려워. 수경이는 수경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언니가 그런 거를 잘 몰라. 아니야 여기 장남지 여기로 들어가야 돼. 여기 아니야. 물로 들어가잖아. 염치가 없어. 나 같으면 그거 절대 못 받아. 민망해서.
물론 본인이 일한 거지만 남도 아니고 우연인데 그걸 왜 받고 앉았어. 내가 그래서 그것과 언니랑 몇 번 싸웠다니까. 싸우기는 아니 염치가 있어야지. 우리는 작은 집에 응? 그것 빚도 못 갚았는데 그걸 왜 덥석 받아. 본인이 나중에 작은 내가 막 아버지, 뭐라 했어. 작은아버지 용돈 주면 되지 뭐. 이번에도 줬잖아. 아유 나는 많이 주지도 못하잖아. 20만원 맞아. 10만원씩 줬어. 우리는 많이 주지도 못하는데 뭘. 기관이가 그냥 그렇게 용돈 주니까 그냥 말한 거지. 걔 돈만 있으면 와서 10만원씩 줘. 더 줘야지. 자기가 한 개 빚도 못 갚았는데 그것만 줘갖고 돼? 한 100씩 줘야지. 빚이나 깔끔하게 갚으라 그래. 그걸 주면 오빠한테. 진짜 염치가 없어.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로 들어가야지. 여기서. 알았어. 그런 염치가 없다고 언니랑 오빠가. 사회생활하고 그러려면 그런 걸 알아야 돼. 남한테는 엄청 잘하면서 자기 식구들한테는 그런 걸 할 줄 몰라. 내가 거기 집에도 물건도 내가 내 눈으로서 산 게 많잖아요. TV며 보면 다 공기청정기며 보면. 그러면 언니도 그렇고 염치가 있으니까 뭐 어쩌고 할 텐데 자기가 준 거 뭐 했니? 언니가 준 거 이사비용하고 입주청소하고 그거 내니까 끝이었어.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런 염치를 몰라. 집에 다 들어간 물건 산 게 얼만데 3,500만원 그 빌린 것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. 그건 알지. 3,500만 원 빌렸다고 얘기했어? 당연하지 그거. 오빠한테도 그러니까 얘기했냐고. 그럼 아니 그래서 지금 내던 대로만 착실하게 돈 내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모르지 뭐. 그럼 언니 쫓아낸다 했어. 나 우리 나 여기 하고 나온다고 그냥 여기 2년 만에 나오고 나 혼자 행복주택 들어간다고 알아서 하라.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내쫓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소리 나는 거야 뭐. 아니 내가 나온다고 내가 오빠가 여기 막 그래서. 저 내쫓으라고. 아니 대출을 못 갚고 그러면 나와야지. 그걸 왜 거기 있어. 둘이서 맨날 팽팽 놀고 있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 나 혼자 그걸 어떻게 다 갚아. 원금이랑 그거 이자랑 다. 그러면 그냥 여기 2년 살다 나오고서는 그냥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 행복주택하고 들어가야지 혼자. 근데 그 정도로 안 하면 맥히지가 않아 말이. 애지가 안 하면 내가 얼마나 속을 많이 썩고 살았는데.